대구와 구미, 영천, 그리고 의상과 칠곡이 맞닿은 곳이죠. 팔공산의 아름다움이 곳곳에 펼쳐지고 있는 경상북도 군위입니다. 그 옛날 후삼국 시절, 후백제의 군사를 없애려던 왕건이 고려 군사의 당당한 위세를 느끼며 군위로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팔공산의 산세가 기세등등하게 펼쳐집니다. 눈부신 신록이 펼쳐지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 기세등등한 산자락을 따라 고요히 산중으로 들어가면 역시나 작은 사찰이 자리합니다. 바로 제2석굴암으로 불리는 삼존석굴인데요. 이 팔공산 석굴암은 그 옛날 신라시대에 처음으로 불교를 가지고 들어왔던 아도화상이라는 분이 수도 전법하시던 그러한 이제 곳입니다. 아, 그래서 일명 아도굴이라고 전해오죠. 그 이후에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 저 동굴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 세 분을 조성해서 봉안하시고 미타정토 신앙을 최초로 창설해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타 신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 미타 정토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저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발언하시면서 49일 동안 이제 천도제를 하고 왕생 발언을 하는 그러한 사상과 이념을 미타 정토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미타 정토 신앙이 신라시대 처음으로 여기서 비롯된 곳이고 그러한 본산입니다. 아찔한 바위벼랑이 펼쳐지는 암벽 사이에 자리한 삼존석굴. 그 입구는 원처럼 둥그스름하고 내부는 반달처럼 굽어 있으며 바닥은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평평한 석굴 안쪽 정중앙에 부처가 자리하고 좌우로 보살이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삼존 부처님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신데 그 세 분 부처님을 일명 미타 삼존이라고 합니다. 미타 삼존은 불교의 최고 이상량인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신데 신라시대 최초로 정토신앙이 이곳에서 비롯되고 또 저 삼존석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미타신앙의 표상이고 또 저 세 분 부처님을 인해서 정토신앙이 최초로 이곳에서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다. 1962년 처음 학계에 보고된 삼존석굴은 그해 바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109호로 지정됐는데요. 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불상조각의 최고인 석굴암의 이전 사례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삼존석굴은 제2석굴암으로도 불리죠. 이 삼존석굴은 신라시대 최초로 미타 삼존부를 봉안하신 것입니다. 그 미타 삼존부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 이 세 분인데 이 세 분 부처님은 불교의 최고 이상량인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부처님이십니다. 이러한 그 선행양식이 이 경주 토암산 석굴암을 조성할 때 전위적인 선행양식을 해서 다시 말하면은 경주 석굴암을 조성할 때 팔공산 석굴암을 모태로 해서 조성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 가운데 본존의 높이가 2.18m, 광배를 가진 왼쪽 보살은 1.92m, 광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오른쪽 보살이 1.8m로 삼존 석굴은 늘씬한 키를 자랑합니다. 방형대좌 위에 가부좌를 튼 부처의 상은 머리 위로 커다란 육개가 쏟아 있으며 귀는 크고 두툼한데요. 삼국시대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처의 온화한 미소 대신 눈가와 입가엔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를 보좌하는 좌우보살은 긴 눈썹과 낮은 코를 가진 단아한 모습을 띠고 있죠. 이렇듯 삼존석굴은 자연 암벽을 뚫고 그 안에 불상을 모신 전형적인 석굴사원의 모습으로 삼국시대 불교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군 북계면 남산리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석굴암, 삼존석굴이 자리합니다.